컴컴한 어둠을 뚫고 어디론가로 향하는 어르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실례합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품앗이를 하러 왔는데 아무리 봐도 별밖에 없어요, 이 새벽에. 아이고, 네, 그러면 잘 왔어요. 잘 왔어. 우리 따라가세요. 아, 어머니 따라가면 돼요? 우리 품앗이 하러 간 게. 아, 어머니도? 네. 오, 제가 오긴 잘하네요. 잘 찾아가셨군요. 네, 품앗이로 특별한 정을 나누는 완주의 평치마을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매일 새벽 2시 고소한 냄새와 함께 마을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두부 만들기가 한창이더라고요. 아유, 새벽부터들 저렇게 일하시네. 평치마을의 두부 만들기는 농한기에 마땅한 수입이 없던 주민들이 뜻을 모아 품앗이를 통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품이다! 아니, 바로 그러니까 오늘 품앗이 제가 할 때가 이거 예. 두부 공장이었던 거예요? 예. 아! 모두 몇 분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 10분. 저희가 두레 농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협동을 해가지고 마을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평치마을 두부가 특별한 이유, 이뿐만이 아니죠. 지역에서 생산된 콩만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돕고 수익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농사철이잖아요. 서로 이제 다 농사, 상추 농사, 도마도 농사 이제 다 하시는데 제가 이제 바쁠 때 저도 이제 저기 다른 농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부분자를 딴다든가 할 때 이분이 도마도가 이제 오늘 안 나갈 때 그때 와서 하시고 저분 상추 안 따실 때 와서 도와주시고 그런 점이 좋죠. 지금 서울에서 지금 내려온 지 3년 됐는데 시골에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감 있고 그냥 좀 뭐라고 말 같은 것도 막 재밌게 하잖아요. 시골스럽게 웃다가면서 막 그냥 막 그런 것도 색깔을 때는 술도 드시면서 토마토와 도는 상추가 상추와 부는 볶음자가 맞습니다. 지금처럼 바쁜 날을 제외하면 기본 2인 1조로 운영이 됩니다. 함께 일한 만큼 수익도 공평하게 나누니까 고단함을 느낄 틈이 없겠지요. 저 초록색 넣은 건 뭐예요? 뭐가 들어갔어요? 글쎄요. 매생이 두부. 매생이입니다. 근데 매생이 두부를 어떻게 생각해 내셨어요? 아, 제가 바다 쪽에 가서 매생이 굴하고 매생이 국을 먹으면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발하게 됐어요. 아니, 의외로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매생이를 넣어서요. 바다의 향긋함까지 더한 매생이 두부입니다. 네, 전 두부에 김 싸서 잘 먹는데 그 맛일 것 같아요. 이거 드시고 싶으시죠? 네. 자. 아우, 맛있게 갓 만든 따끈한 두부. 저도 매생이 두부 처음 맛봤는데 새벽부터 일한 피로가 그냥 싹 사라집니다. 진짜 맛있네요. 갓 나온 거니 얼마나 맛있을까. 고소한 데다가 매생이의 그 바다 향이 살짝 섞여 있는 게 시각적으로 눈으로도 맛있고 입으로도 맛있고 이야. 자, 두부 만들기부터 포장, 배달. 이건 역시 마을분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아니, 글쎄요. 예. 우리가 새벽에 일찍 만들긴 했는데 예. 어디로 가져가요, 이거를? 자,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져 갑니다. 로컬푸드요? 네, 한번 가보시게. 잘 팔고 올게요. 이왕에 도와드리는 거, 저도 배달까지 함께 따라 나섰죠. 네. 오늘은 품앗이를 좀 제대로 하신 것 같긴 하네요. 평생 열심히 했어요. 자, 품앗이로 만든 두부는요, 지역 농산물 매장에서 판매가 됩니다. 마을 분들의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찾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아니, 그날 만들어서 바로 파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로컬푸드 몇 개 정도의 우리 두부 들어가고 있어요? 전주에 세 개의 매장이 있거든요. 이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가져와가지고 세 개 매장에다 까는데 뭐 지금까지는 저희 두부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 인근까지 입소문이 난 평치 두부. 제 마음이 다 뿌듯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배달을 마친 오후. 새벽부터 일하셔서 이제 좀 쉬셔야죠. 그러게요. 새벽부터 일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짬짬 이렇게 쉬고 시간 날 때 맞춰야 돼요. 어디 가세요? 일하러 가, 이대로! 아, 저기 뭐요? 뭐 있는 거예요? 일하러 가세요, 아버지! 아이고! 잠깐 쉴 틈도 없이 일하러 가신다는 어르신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자, 이곳은요,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품앗이로 일하는 농장입니다. 오, 꽤 넓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이 좀. 젊은 분들은 안 보이시죠? 네.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